메이든 해외 행사장에 많이 가잖아요. 한류 스타 중에 한 분이 번호를 따갔다면서요? 아, 네. 무슨 뷰티 행사 파티를 갔는데 그 페리스 힐튼 집이었어요. 아, 힐튼, 힐튼. 네. 그거 계약서까지 사인했어요. 뭐 주소 안내, 그런 뭐 뭐가 깨지면 다 보상해야 된다. 그래서 그래서 되게 긴장하면서 갔는데 진짜 집이 막 다 핑크고 다 유니콘이고 핑크, 유니콘. 자기 사진이 이렇게 붙여 있고 페리스가 딱 들어와요. 그때 저는 머리가 또 컬러여가지고 막 오 마이 갓, 마이 헤어 so pretty 이러면서 제가 페리스 너무 반가워가지고 셀카 찍자고.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어플들 예쁜 거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어플 딱 켰는데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막 하트 그려져 있고 막 아기자기 오 마이 갓 이거 뭐냐고 자기 지금 보내달라고. 그래서 바로 제 핸드폰을 잡고 번호 넣어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연락하고 지내요. 네.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와서도 인사하고 막. 워낙 이제 그 탑스타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 비법이 있다고. 아, 그럼요. 아무래도 셀럽들이랑 같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뭐 다 셀럽이시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정말 안 떠나. 그래서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영미 언니, can we take selfie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친근감 있게 하고 하이 텐션으로 찍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다 찍어줘요. 약간 낯가릴 것 같은데. 안 그래? 우리 저 키 큰 사람하고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거 좀 보여줘봐봐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? 아니 예를 들면 하승기 선수처럼 농구 선수하고 이렇게 찍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여줘봐봐. 이자랑 그렇게 찍어. 이렇게. 대박이다. 이러니까 딱 맞네. 딱 맞네요. 아니 의자 없으면. 의자 없으면? 의자 없으면? 의자 없으면? 의자 없으면 약간 제가 점프. 아 점프하면서. 170번에 힐 신고 그렇죠. 의자에 올라갔는데 똑같네. 진짜 그렇다. 아니 근데 김수현 씨가 사진 찍을 때마다 무표정이잖아요 항상. 같이 셀카 찍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라든지.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찍어? 표정이 없거든요. 이제 웃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게 이렇게 약간 개구리 할 때 여기 광대가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여기 근육이 되게 약해요. 광대가 너무 안 써가지고. 그래서 못 웃는 거래. 광대가 근육 없어서 못 웃는 거래. 그래서 이거 여기로 웃으면 돼요. 개구리 한번 해봐요. 안 되잖아요. 떨리잖아요. 개구리 한번 해봐. 개구리. 개구리. 저렇게 웃는 게 너무 이상해. 개구리. 떨리는 자연스럽지 않아. 개구리 떨려. 약해요. 개구리 계속 하고 있어요. 옆에.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. 아니 그런데 정말 개구리.